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라스파리 네버랜드가 마지막 영상일 줄 알았는데 뮤직비디오가 오늘 또 올라왔네요. 배드업의 정규앨범 수록곡 락커가 또 이번에는 올라왔습니다. 락커에는 지키드, 티지조조, 와이저리 함께 했습니다. 이거 잘만 하면 마치 DJ 칼리드처럼 전곡 뮤직비디오를 다 찍을 생각인가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영상이 올라왔길래 제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라스파리 네버랜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배드업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는 사실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구거든요, 축구. 또 이들의 출신지이기도 하고 이들의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 그 J리그 축구팀이 있죠. 제가 축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댓글을 보고 저 팀이 뭔지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와사키 프론탈레라는 축구팀입니다. 이 배드업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어떤 뭐 서포터의 역할을 또 자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은 해당 축구팀의 락커룸에서 뮤직비디오가 이제 촬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이거 되게 멋있다 라고 좋은 반응들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힙합이라는 관점에서 스포츠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를 항상 면밀히 보고 있는데, 원래 힙합과 관련된 스포츠의 대명사는 대표적으로 농구가 있고, 뭐 그 다음이 야구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미식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축구와 힙합이 만나는 그런 어떤 계기는 사실 저는 오래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근데 요즘은 스트릿 패션에서도 약간 발렌시아가의 영향 때문인지 풋볼 저지, 사커 저지 같은 패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래퍼들이 또 착장으로 입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축구와 힙합이 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가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곡에서의 메인 멤버는 제가 봤을 때는 지키드 같아요. 다른 뭐 배드업 멤버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눈여겨보던 멤버는 아니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 멤버의 매력을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이 곡이 컨트리 같기도 하고 되게 편안해요. 가사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키드가 훅에서 녹슬어진 사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녹슬지 않는 트로피를 이제 올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고개를 떨구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피땀 눈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뤄낸다라는 약간 축구팀과 맞물려서 약간 응원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가와사키라는 그 지역의 어떤 또 의미 있는 영상이 되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는 일본 힙합은 어떤 래퍼들의 출신지마다 지역에 대한 사랑이 또 굉장히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흥미롭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드업의 락커입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굉장히 감미롭죠? 컨트리 느낌 나, 진짜. 아, 근데 뒤에 락커룸에서 이렇게 촬영되니까 되게 멋있다. 뭔가 지키드의 목소리가 되게 좀 칠하고 되게 흐느적하는 유유자적한 느낌이 있어서 듣기가 좋네요. 제가 뭐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요즘 한국도 K리그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J리그는 원래 뭐 유명한 리그였고, 요즘 축구에 대한 인기가 한국도 되게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아, 저 쿠지 스웨러 같은 옷도 이쁘다. 아, 야, 약간 싱잉도 잘하는 것 같은 게 레게 같은 느낌도 나요. 예,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어쿠스틱 기타와 가벼운 808 비트 같은 게 섞이니까 진짜 그 약간 옛날에 넬리가 컨트리 바이브를 입혔던 그런 느낌도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들의 어떤 고향을 사랑하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뭐 예를 들면 제이지가 이제 뉴저지 네츠를 브루클린 네츠로 바꾸고 연고지도 옮기고 공동 구단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자신의 고향이 있는 연고팀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 뭔가를 지원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배드합의 이번 정규앨범 곡들 중에 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곡인 것 같아. 기분 편하게. 아 근데 진짜 배드합에는 TG조조와 와이저의 어떤 케미가 정말 좋은 것도 있는데 와 TG조조의 목소리는 정말 배드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저 축구 경기장이 굉장히 크니까 뭔가 뒤에 배경으로 영상을 찍는데도 원래 그런 게 멋있거든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좀 작지만 뒤에 배경이 뭔가 좀 이렇게 가득 차고 웅장한 느낌이 나야 힙합 뮤직비디오로서 되게 멋이 있는데 영상의 그 앵글을 봤을 때 되게 다 시원하고 멋있는 구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한국 K리그에서도 막 힙합 아티스트들이 뭔가 이런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뭔가 이렇게 축구와 힙합이 결합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지금 그림을 딱 보면. 아, 와이저. 뭔가 와이저의 목소리는 항상 남성적이면서도 되게 시원시원한 게 특징이야. 아, 이 팀은 상징하는 컬러가 푸른색인가 봐요. 이거 마치 그 수원 삼성 컬러랑도 비슷한 느낌이다. 아, 되게 따뜻한 봄날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3, 4월쯤에. 아, 하늘이 너무 맑아. 너무 이뻐. 아, 이 곡은 뭐 TG조조 와이저의 벌스도 좋지만 G키드의 벌스가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몰랐던 멤버였는데 아, 목소리가 너무 시원시원한데 칠해서 좋아. 이들이 어떤 뭐 고향에 대한 사랑, 자신들의 어떤 연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음악으로 풀어내고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지금 자신들의 고향에 있는 축구팀에 뭔가 빗대서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특히 뒤에 락커룸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는 여기 댓글들이 정말 다 좋은 댓글들이 많거든요. 락커룸에서 영상 찍은 게 정말 멋있다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나 농구 이런 거보다는 저는 좀 오래된 WWE의 팬이라서 WWE를 많이 봐요. 뭐 경쟁 단체인 AEW도 같이 보고 있긴 한데 이런 뭐 다른 스포츠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 한국이 축구가 워낙 인기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축구 관련된 미디어 채널들 조금씩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이런 프로리그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이고 수백 개의 프로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특히 힙합과 축구를 뭔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응원가적인 느낌도 나면서 뭔가 자신의 고향에 있는 팀을 한 번 더 홍보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영민하게 잘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FC서울에 바로 제시 링가드가 입단해서 지금 뭐 한국은 제시 링가드 뉴스밖에 없어요. 물론 아시안컵에 대한 이제 좀 얘기들이 시끄러운 얘기들이 또 많긴 한데 아 이 곡도 오디오로 몇 번 들었을 때도 좋긴 좋았는데 뮤직비디오로 같이 보니까 두 배는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늘도 너무 맑고 그리고 탁 트인 경기장 위에서 래퍼들이 퍼포먼스 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